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여 내 종류에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인이라.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란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설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의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하라.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하니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태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인이라. 태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설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의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하라.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하니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태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인이라.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란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공유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의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하니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태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인이라.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설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의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하라.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하니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태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인이라.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설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의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하라.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하니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